권영진 시장과 이철호 도지사는 12일 국회를 찾아 문희상 의장과 여야 대표들을 만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이인영 신재철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차례로 방문해 지역의 어려움과 민심을 전달하고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취약계층 긴급 생계비 지원, 생활밀착형 자영업자 긴급 생존자금 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 권 시장과 이 지사는 2월 18일과 19일 대구와 경북도 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직접적인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적, 심리적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고 경제활동은 마비가 되어 사회적 재난에 해당되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신속한 피해 수습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대구와 경북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과 소득 감소, 휴업과 폐업 등으로 위기 사항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3개월간 월 52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긴급 생계 자금을 건의하고 음식점과 숙박업, 소도매업, 관광업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영업 손실이 심각한 자영업자에 대해 3개월간 임차료와 공공요금 등 월 100만 원 지원, 자영업자 대출이자 지원 등 긴급 생활 지원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에 국난 이상의 상황이므로 국회와 정부, 저 국민이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반드시 극복하도록 제가 해야 될 몫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감염병으로 인한 최초의 사례가 됩니다. 이지윤 기자였습니다.